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오늘 TV 책방 북소리는 윤동주 시인의 시로 열어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윤동주 아리, 윤동주 열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문화 각계 전반적으로 윤동주 열풍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71주기이고요. 내년이면 윤동주 시인 이제 탄생 100주년이 되는 네. 해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윤동주 열풍이 더욱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정작 그의 시를 잘 알고 또 사랑한다 뭐 이런 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다 알지는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반성적 기조도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암울했던 시대를 정말 짧게 살다 갔지만 그 어떤 시인보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와 삶을 탐색하고 복원해낸 책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뭐 윤동주 아리, 윤동주 열풍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실감 하세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윤동주 시인이 지금 있다면 그런 현상을 반가워할까 싶어요. 윤동주 시인 자체는. 왜요?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이 문화적으로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이 네. 사실은 그 디즈니 저작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50년 있으면 작가가 서거 후에 50년 후엔 이제 책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키마우스 때문에 미키마우스를 더 가지려고 로비를 해가지고 20년을 늘려가지고 70년을 70년 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71년이 되면은 자유롭게 책을 팔 수 있고 어떤 시집이든 저작권을 안 내고 낼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책이 막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책들을 검토해보면 좀 윤동주 시가 아닌 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윤동주 시의 본래 모습이 아닌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잘 생선이 아니라 좀 막 이렇게 본래 생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또 윤동주가 상품화되어 있는 면이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우상화된 면이 또 있고 또 한 면에서는 또 차차 얘기하겠지만 윤동주가 왜곡된 면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좀 안타까운 점부터 일단 짚어주셨지만 네. 어쨌든 먼저 네. 선배 시인 네. 먼저 삶을 살다가 선배 시인으로서 또 그의 삶이 또 그의 작품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신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이죠. 이렇게 시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는 점에서는 그쵸.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윤동주 시인이 바랬던 그 진짜 의미가 전해지길 바라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의미가 아니라 네네. 그저 책을 사고 그다음에 책을 사는데 만족하는 것으로 나도 뭐 영화를 봤다 나도 책을 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소비에 지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서시를 보면은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가 그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과정으로 해서 마지막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걸 안 해요. 지금 모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 그냥 우리 눈에 보이죠. 뭐 세월호 유족이라든지 용산 철거민이라든지 네. 또는 뭐 쌍용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이런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웃이라든지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나이 드신 어르신에 대한 그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자아성찰도 아니고 그냥 소비로 이어지는 단계. 이건 굉장히 윤동주가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판평론가다 보니까 그 최근에 네. 그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종합베스트셀러에 올라간다거나 또 뭐 백석의 시, 네. 또 소월의 시 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또 독자들을 분석해보면 네. 20대, 30대 젊은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희한한 현상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왜 갑자기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지금 네.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가.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지금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도덕적 존재에 네네. 대한 결핍 이것이 네. 지금 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선생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아성찰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윤동주 시에는 묘한 힘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의 시 이제 1940년 12월에 발표했던 거의 같은 날에 썼던 팔복 병원 위로 네. 이것들이 이제 곁으로 가는 거거든요. 슬픔 곁으로 또는 뭐 좌절 곁으로.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는 시 보면은 침상에 누워있던 그 환자가 네. 일어났을 때 빈자리에 내가 누워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를 읽다 보면은 곁에 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위로가 되고 이 사람 시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나무라든지 동시들 보면은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명랑성이 있는데 그 명랑성이 개그 콘테스트, 개콘적인 명랑성이 아니라 정말로 그저 슬픔과 서름을 품고 있는 명랑성이죠. 네. 이 사람 작품에 나오는 것이 재미있는 동시들 중에서 재미있는 동시들이.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주 건강한 힐링이죠. 그냥 싸구려 네. 영혼의 콜라 같은 힐링이 네. 아니라 영혼의 근육을 주는 그런 명랑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 시를 자꾸 읽다 보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근육에 정말 영혼의 근육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곁에 누가 있는 오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금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이제 보통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책을 읽어라 뭐 또 이렇게 좀 보다 아픈 것도 좀 견뎌야 된다 뭐 이런 기성세대들의 메시지들이 주로 네.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면 네. 지금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20, 30대들이 먼저 반응하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들에 의해서 저도 책을 다시 읽는단 말입니다. 네. 뭐 익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생을 이렇게 말하자면 늘 이렇게 어떤 탐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만 채우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그런 어떤 그 성찰의 계기를 윤동주 씨가 다시 던져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권유해서 네. 기성세대가 다시 그 읽고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네. 말하자면 이런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사회적인 하나의 그 메시지가 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윤동주 씨의 독자, 핵심 독자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을 얘기하면 핵심 독자가 있고 보편 독자가 있고 확산 독자가 네네. 있잖아요. 확산이 아니라 윤동주가 얘기하는 그 핵심 독자들은요. 네. 전 세대에 걸쳐 있어요. 그냥 윤동주 동시 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요. 애들이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노래 부르면 네. 막 박수치면서 일어나서 네. 춤추고. 근데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고 또 그 30, 40대, 50대한테도 그 자기 성찰적인 시들이 막 풍부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실천을 자극하고요, 그 언어들이.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이, 네. 우리가 이제 사어가 있고 생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어 그러면, 어류 그러면 사어죠. 논문은 이제 어류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네. 윤동주의 언어들은 다 생어들이에요. 그 낙인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어들. 결인이, 그 다음에 바람이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들이 쉬워요. 뭐 이 사람이 뭐 자유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그저 아주 우리 눈에, 어느 세대에서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자기가 만든 단어들이 있고요. 햇빛이라든지 네. 윤동주만 그 정지용의 영향이 있어서 그다음에 독특한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여기 군대. 근데 그걸 지금 함경도 사투리를 제대로 담은 시집이 사실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정본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한국에 윤동주 정본이 네. 그 1889년이었죠. 그 8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4세대예요. 이민 4세대인데,
그 이주민들의 아픔, 난민들의 아픔들이 그 한경주 사투리에 살려 있거든요. 그 백석 시에서 다 평안도 사투리를 뺀다든지, 김영랑 시에서 뭐 어떤 지역의 사투리를 다 빼든다든지, 그럼 그 맛이 안 드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살죠. 윤동주가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소아다리 출판사 책은, 네. 사실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자기가 좋아했던 시는 17편밖에 없죠. 시집으로 딱 남기고. 네. 거기다 이제 강초중하고 정병욱이 합쳐가지고 이게 33편으로 늘어나는데, 윤동주가 그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교정을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조사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윤동주 씨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라도 윤동주가 알려지는 것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 젊은 여학생들이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 세대에 걸쳐서, 네. 윤동주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네. 호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그렇군요. 말씀도 네.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네.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바로 그러한 어떤 시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윤동주이기 때문에 바로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그의 네. 작품을 통해서 지금 전 세대가 소통할 네. 가능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말씀이었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의 대상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도 윤동주를 얘기하거든. 일본은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서 네. 후쿠오카에서 교토의 도시사대학교에 가서 윤동주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세계문학적인 특질이 있어요. 어느 민족주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난민적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성이 갖고 있고요. 그 다 유민들이잖아요. 흰 그림자라는 시라든지 뿌리 박혀 있는 업루티드 뿌리 뽑힌 존재들이에요. 이 나오는 그 윤동주 시에 나오는 화자들이 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세계 문화. 아, 세계. 근데 사실 그 교과서에 실리고 네. 또 그러면서 교과서의 어떤 해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좀 고정된 해설이죠. 그러니까 네. 뭐 민족 시인 이렇게 네. 이제 앞에다가 그냥 호처럼 붙여버리고 네. 그렇게 우리 그 한민족에게 각인되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윤동주의 문학성이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동안 없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이렇게 그 윤동주 바람이 불고 네. 또 대중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교수님의 이 책처럼 같은 책들이 출간이 된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네. 바로잡을 수 있고 바로잡으면 박제돼 있었던 윤동주 선생의 시를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있게끔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정말 앞장서서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윤동주 시에다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민족 시인이라는 거하고 기독교 시인이라는 두 가지가 기독교 시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원해요. 신자들이.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의 기독교라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적 기독교의 어떤 형식을 넘어서 있고 또 너무 본질에 가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면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시대 때 종교가 예언자적인 종소리를 안 내는 거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뭐냐면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기독교 시인이라든지 네. 너무 쉽게 민족 시인이라든지 이렇게 붙인 것이 윤동주의 그 어떤 큰 뜻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민족 시인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보편성을 갖고 있는 세계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민족 시인적인 특질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또 기독교적인 특질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본질이 이렇게 닫혀있는 민족주의나 닫혀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열려있어서 다 소통할 수 있는 타종교와도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세계와도 다른 나라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 제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처럼 네. 이에요. 네. 처럼 네. 시로 만나는 윤동주인데 예. 이 처럼이라는 게 굉장히 일단 부각이 되어 있고요. 제목상에도 네. 활자상에도 네. 궁금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전작인 뭐 곁으로? 예, 예. 뭐 이것처럼 예. 시에서 혹시 뽑아오신 건가요? 시에서 뽑아온 거죠. 시에서요? 네, 십자가라는 시에서. 아하. 근데 많은 시집이 제가 읽었던 많은 시집이 잘못됐다는 네. 게 뭐냐면 처럼이 이제 조사니까
위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원본을 보시면은 원고지를 보시면 행복이란 단어가 한자로 돼 있고요. 행복한 예수하고 점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점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하고 행을 바꿔서 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 요즘에 다시 집들 보면 중간점이 없고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점이 없고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사니까 이렇게. 조사니까, 네. 교정을 봐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외국 사람 쓸 때 가운데 점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눈동자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강조하려고 썼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죽어서 가는 영생 이것만 강조하는데 히스토리컬 지저스 정말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예수를 강조하려고 점을 딱 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스도에게처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근데 너희들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아들만 가르치지 네. 인간으로서 와서 우리랑 같이 했던 예수는 안 가르친다. 세이비어 구세주만 얘기하지 역사적 예수는 안 가르친다. 히스토리컬 지저스. 근데 애기 다음에 처럼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망치로 부닥친 것 같았어요. 근데 간판 글씨와 시의 언어가 틀린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과 그러면 간판 글씨는 아 사과가 있구나. 그리고 그쵸. 즉시 우리에게 오는 사인은 뭐냐면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죠. 사과 가게. 근데 시 언어는 사과 그러면은 시를 읽는 독자는요. 그 암시의 힘으로 자기가 시는 이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넌 제가 그래서 넌지 시라고 그러는데 시는 넌지 시다. 시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넌지 시로 완성된다. 여기 종이에 있는 건 시가 아니다. 네. 그런데 그 처럼이라는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사과 하나리 만들어지는 것이 시를 볼 때는 사과 그러면은 줄기와 뿌리와 사과를 만들었던 흙과 공기와 바람, 태양, 햇살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듯이 네네. 십자가를 수백 번, 수천 번 교과서에도 읽어도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뭐가지가 드리우고 근데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도요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쌍용 전이죠. 쌍용이 일어나기 한 5년, 6년 전이죠. 그러니까 잡리스가 되면 그냥 홈리스가 돼요. 그건 집, 교육비 다 주니까 도요타에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넥타이 메고 노동자복도 입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지식인들이에요.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고. 홈리스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죽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한 날 용산 참사를 봤어요. 새벽에 이렇게 와가지고 차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유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죽어가는 것들이구나. 그다음 쌍용, 그다음 세월호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이 친구가 봤구나. 호모 사키르라고 그러죠. 호모 사키르. 조르주 아간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던 외국에서 그 호모 사케르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근데 일본어로 그것이 잘못 번역돼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도시다대학교 비석에 써 있거든요.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 좀 빨리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바뀌어요. 근데 윤동주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돌아가자면 십자가에서 처럼이라는 한행이 그 밑에 보면은 모가지를 드리고 내가 피를 흘리겠다고 나와요. 목도 아니고 모가지인데 굉장히 흉측한 단어예요. 그때도 아주 천박하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듯이 뭐 전설이지만 바울이 도끼에 잘려서 죽었듯이 세례요한이 칼로 잘려 죽었듯이 내가 아주 모가지 드러내고 죽겠다는 굉장히 적나라한 단어로 적나라한 느껴져요. 단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 네 개의 그 행의 사이에 그거는요, 야, 이거는 저는 그때 전율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처럼이 이 사람의 핵심이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도 사랑 못해서 지금 이렇게 베둘레헴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베둘레헴 이걸로 가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처럼을 못한다. 처럼을. 그래서 이 사람 시에서 전 시를 꿰뚫는 것이 처럼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 시인의 시세계 전체를 지금 저 단어 하나, 시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쭉 관통해서 그렇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정말 너무
아주 흥미롭게 제가 지금 듣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요. 그 전까지는 윤동주 씨가 이렇게 그냥 잔잔한 좀 작은 호수에 어떤 가득 차 있는 물 이렇게 느껴졌다면 네. 지금 그 김원규 교수님이 지금 저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마치 눈앞에서 다시 이렇게 대양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해석의 가능성이 지금 막 굉장히 크게 확장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셰익스피어에 관련돼 있는 책만 대형 박물관에 수십만 권이 있어서요.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책을 다 읽고 하겠다. 그럼 평생 읽어도 예, 논문 한 편 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윤동주 시인에 관련돼 있는 말하자면 해설, 해석, 책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서가 하나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 예, 네, 신뢰할 만한 연구도 없고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데요. 윤동주 그러면 전공자, 저희들 같은 전공자들은 우습게 봐요. 윤동주 연구 안 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연하기 전에 이 앞부분을 읽어주는데요. 여기 사진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제 고백입니다. 윤동주를 만들어진 우상쯤으로 함부로 봤었다. 깔봤죠, 제가. 네. 그러나 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고 나서 어설피 말했던 내 신용이 남세스러워졌다. 남세스러워졌다는 말은 부끄러워. 뭐 나한테 뭐 비아냥을 하고 욕을 해도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죠.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죠. 지리멸렬한 시대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던 큰 고요, 이 자아성찰이죠. 큰 고요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질긴 사랑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동주라는 이런 코드는 그냥 우리가 읽고 소비해야 될 코드가 아니라 네. 질긴 사랑 같아요. 정말 그래서 윤동주의 삶은 그 동시에 명랑성에서 시작을 해서 자아성찰을 거쳐서 다짐의 시로 넘어가는데 그 다짐의 정점에서 시로 마침표를 찍었던 아주 희귀한 스스로 시의 전설이 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문학이나 시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우상화가 문제가 된다, 네. 뭐 박제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핏 그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우상이면 높이 떠받드는 건데 뭐 그게 뭐가 나빠 네. 하지만 마치 동상처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들떠보지 않으면 예. 예, 사실은 그것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그 존재를 그 예술가의 혼을 사실은 사장시키고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들을 제기해 주시는 것말로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네. 거죠. 우상의 기준은 언터치블이죠. 손댈 네. 수 없는 존재라 이거, 그렇죠. 이건데 그럼 소통도 못하죠. 우리의 벗이에요. 네. 그리고 타작도 있어요. 좀. 그리고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이라는 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네. 이 사람이. 영화에도 보면 전 잘했다고 그래. 이준익 감독님 뵙고도 참 잘하셨다고. 근데 사람들은 윤동주를 나약하게 영화에서 보였다고 그러는데, 네. 나약한 존재, 정말 독일어 슈바크나는 아주 막 약하게, 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들이죠. 우상이 아니라. 근데 그걸 갖다가 두 가지에서 막 우상화 시켰다고. 그러니까 70년대 국정교과서 시대에 우리도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그때 보면은 모윤숙 노천명이라든지 수많은 친일, 뭐 이효석도 했었고 다 친일 작가들이 다 교과서에 거의 80%였고 정말 기관총을 들었던 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고 그나마 이제 윤동주를 빌어서 오히려 면제부를 한 거죠. 아, 이런 사람도 우리식 교과서에 실어준다. 그리고 윤동주가 이제 하나가 독보적인 존재로 네. 어떤 민족 저항 시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가 이제 네. 기독교 코드에서 또 윤동주가 소비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 거리두고 성경을 보고 소비할 뿐이지 벗으로서 이 사람이 방했던 이 사람이 원했던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뭐 백사마을에 가서 연탄을 나르다든지 아니 적어도 뭐 행실을 못하면 돈으로 뭐 아프리카 2만 원씩 보낸다든지 이런 이 사람 벗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윤동주가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저게 아닌데 나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책이 많이 팔리고 이런 거 관심 없는데 이럴 것 같아요. 하긴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자면 뭐 윤동주 시인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다라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성찰 안 하는 삶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변두리에서 나오는데요. 네. 미약하고 그러니까 뭐 다 변두리에서 나와요. 근데 그 변두리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종교의 순례고요, 혁명이고요. 성지가 이스라엘이나 뭐 인도가 아니라 진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성지로 종교인들이 생각한다면 거기에 진짜 절이 있고 진짜 사찰이 있고 진짜 성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 거죠.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윤동주가 맹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맹자에 나오는 혁명이라는 의미가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임금이 양해왕, 공손처 이런 사람들이 임금님, 그 뭐 군주죠, 단지 군주님. 군주님이 혁명하시면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춘추전국시대 사람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거잖아요. 윤동주가 얘기하는 혁명이 김수영이 얘기했던 혁명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거부감을 가질까 봐 겨토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겨토로. 종교인과 지식인과 또 의사와 정치인들이 모든 죽어가는 것 겨토로 가면 겨토로가 즉시 혁명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막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고정화된 그런 관념들 속에서 민족 시인이다,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윤동주 시인이 동시 시인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 그래서 더 넣고 싶었어요. 윤동주 윤동주 동시집을 내려고 해요. 지금 윤동주 동시집에서. 제 아들이 이제 미대 다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그래서 윤동주 동시 집이 지금 굉장히 몇 개가 나왔는데, 지금 43편을 완전히 동의한 편이고요. 뭐, 세네 편이 아니다, 동시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40여 편은 확실한 동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윤동주를 동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저기, 디아스포라 시인이라는 게 윤동주 시인의 초기 정의고요, 이 책에서. 두 번째 정의는 이제 동시 시인이다. 그 이유는 이제 편수에서 네. 110여 편이 지금 확실히 말 못하는 이유는 한두 편이 지금 논쟁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110여 편 중에서 40여 편이 동시예요. 거의 40%, 30%가. 그러니까요. 책을 또 보면은 그 동주가 한자로, 그러니까 그 차음으로는 같은데 네네. 그 원래 이름이 이제 동주가 아니라 배를 타는 아이 뭐 이런 한자로 바꿔서 동시를 쓸 때는 예 동시 쓸 때는 예 그래서 동주로 한자로 바꾸기도 하고 뭐 동쪽의 배 이렇게 네네. 필명을 따로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필명까지 따로 정해서 그러게요. 쓸 정도면 나는 이제 동시를 쓰는 동시 시인으로 예 또 따로 내가 뭔가 문학 세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동주 동시의 특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했던 것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동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 40여 편이에요. 대학 38년까지. 네. 그 다음에 38년까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이제 필명을 동시 쓸 때는 다른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원본 보면은 그 하늘 제목 밑에 그 동주라고 써놨어요. 네.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지금. 그걸 본 게 1999년 오무라 마스오 교수가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아, 그 얼마 한자가 안 됐네요. 뭔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윤동주 연구는 지금 한 17년 됐던 거예요. 자, 동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실린 동시 중에서 제가 한 편을 좀 읊어볼까 합니다. 참 예뻐요.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가마목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 아저씨 해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예쁘죠? 봄일이라는 네, 봄일. 네. 동시인데 진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고 네. 흔히 알고 있던 윤동주 시인의 네.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네, 네. 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윤동주 시인의 이미지도 사실 뭔가 민족 시인 네.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네네.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또 이 시가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동시에 윤동주 시인이 쓴 동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이제 그 지금 것처럼 그 봄 얘기하면서 병아리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하. 근데 그 이 사람이 뭐냐면 판타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이제 네. 보면 그 많은 시에 보면은 그 그냥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판타지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머니하고 누나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프로이트의 의견인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했다고 남쪽을 그리워하는 시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성회귀 본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걸 좀 어려운 단어로 타나토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프로이트가 네. 60세 때 이제 후기에 발견했던 리비도가 아니라 후기에 인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우리 카페 가면 좀 어두운 데 가서 앉고 싶고 지하철 들어가면 구석에 앉아 있고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윤동주 씨의 그런 그 편안함을 찾는 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윤동주 씨에 보면은 동시에 보면은 민족을 기와짝 내외라든지 이런 그 시들 보면 민족을 의식하는 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던 이거 뭐 리듬은 뭐 이런 말할 필요 없고 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명랑성이죠. 명랑하다. 그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웃긴 시인들 시들이 많아요. 이불이라는 시 보면은 그 껌껌한 그 찬 겨울에 눈이라는 시구나. 눈이 와서 뭐 차가운 길도 뭐 집도 이렇게 이불이 다 이불을 덮어줬다고. 길에 눈이 이불을 덮어줬다. 눈이 이불을 덮어줬다. 네. 근데 그 뭐냐면. 옛날에 그쪽 사람들은 낮은 걱정할 게 없어요. 계속 공부를 띄우니까 밥을 세 번 지으니까 그죠. 근데 밤이 문제잖아요. 밤에 그렇죠. 얼어 죽는 거예요. 다 집에 못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근데 그 난방의 기운은 이불밖에 없는 거죠. 그걸 덮어가지고 이불을 덮는 건데 그걸 시의 주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시 같지만. 그 재밌는 시 같지만 이불을 덮어주는 재밌네요. 그래서 그 찬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간 존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길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걸 갖다 다 의인화시켜서 이불을 덮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윤동주의 따스한 마음 같습니다.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네. 그 시세계 그리고 이제 동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삶으로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에게 아주 그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촌형 네. 송문규라는 인물인데 영화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네. 이번에 그렇죠. 네. 이 태어난 것도 한 집에 태어났고 형이라고는 해도 같은 해에 태어났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보름 정도 차이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떤 그 영향을 미쳤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영화에 보면 김야견이라는 존재가 안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그 명의조 선생이 등장하죠.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야견의 영향을 두 사람이 다 받았고 다 가족들이죠, 다. 그런데 그 윤동주의 그 아빠의 누나의 네. 아들이죠. 윤동주보다 네, 네. 이제 그 윤동주가 이제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났고 송몽규가 9월 28일에 태어났는데 네. 윤동주보다 이제 그 세 달 앞서서 태어났지만 윤동주 씨에 보면 그 정말 형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형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송몽규예요. 근데 그 윤동주 평전 보면 너무 송몽규를 윤동주가 쫓아가는 식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윤동주 나약하고 계속 형을 쫓아가가지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생을 격려했던 관계고요. 격려한 관계. 예. 제가 봐서는 윤동주의 컴플렉스, 송몽규에 대한 컴플렉스가 시를 쓰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서 둘이 열심히 살아서 그 마지막에. 까지. 근데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삶을 보면 형으로서 먼저 3개월째 태어나고 죽을 때도 이제 윤동주는 2월 16일 날 죽고 네. 45년. 근데 송몽규는 3월 7일 날이니까 한 20일 차이가 나는데 그 동생이 다 죽었다고 증언을 해주고 네네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윤동주 묘비를 찾는데 사람들이 못 찾았다 그래요. 근데 송몽규 묘지에 깡통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었대. 깡통이 아니라 뭐 하물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묘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너무 험해요. 윤동주 묘지 가는 게 아주 진짜
저는 용종 학교나 뭐 명동마을 가봤자 윤동주 못 느낀다. 묘지를 가봐야지 윤동주를 느낀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길에서 지프에서 내려가서 걸어 들어가는 길이 늪이에요. 이렇게 푹푹 빠져요. 그래서 더운 날 이렇게 여기다가 수건 놓고 여기다 수건 놓고 꺼내서 짜면서 가야 될 정도로 조금 흐린 날은 막 다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형 묘지를 찾아서 거기서 몇 번째 윤동주 묘지가 있다 해서 그래서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동생을 이렇게 살펴주는 형의 모습이 느껴져서 상징적이네요. 네네. 그런 그런 것들이 그 참 드라마 같은 요소들이 참 많고 형이 정말 태어나서 끝까지 이렇게 했었구나. 그 어쨌든 그런 그 윤동주가 창씨개명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얼마나 비통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심경들이 가령 참외록 같은 그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참외록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그냥 희마이라는 말 도우주라는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그 아픔을 창씨개명 하기에 네. 이제 4, 5일 전에 썼던 시였고 네. 그리고 더 그보다 더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별에는 밤이 네.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시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머니 나는 뭐 태매와 경이며 이름을 그리워하고 네. 그때부터 이미 창씨개명 윤동주가 41년에 창씨개명 하기 전에 창씨개명역은 이제 대학교 38년에 조선어 금지가 이제 수업 중에 하지 말라고 나왔고 39년부터 창씨개명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광수가 창씨개명하고 그래서 이제 40년에 11월 달에 쓴 것이 이제 별에는 밤에 11월 네. 초에 그래서 별에는 밤에 보면 그 우리는 그냥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그 자랑처럼 내 이름을 갖다 이렇게 뭐 이름을 덮고 그것이 풀로 덮고 언덕에 자랑처럼 그 내 이름이 살아나겠다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아픔의 이름이죠. 내 이름이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고. 저는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모든 가족이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걸 잊지 말아라. 너는 가네하라다. 우리 집안이 가네하라 집안이었다. 식민지였으면 계속 그 이름을 가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가네하라다 내가. 근데 그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참외록 이전에 별에는 밤에 이미 그 이름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청년 윤동주, 시인 윤동주로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시 한 편을 교수님께 낭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딧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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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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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와.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여기에 윤동주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를 낭송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래를 하셨잖아요. 좋았어요. 너무나도 말하자면 잘 어울리는 것이 채널 돌리면 어떡하나요. 아닙니다. 원래 노래 되는 것이잖아요. 네. 시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입으로 소리내서 시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눈으로만 보는 시와 이렇게 소리내서 읊어볼 수 있는 시. 낭독하는 시. 네. 네. 윤동주 씨는 이렇게 그 교수님처럼 노래를 불러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독자분들도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네.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이 동시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에게는 뭐 동시 시인, 민족정 시인, 그 서정 시인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수식어 중에서 어떤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윤동주 문학의
이제 권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즐겨 보고 찾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윤동주 시인에게 정재웅 시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셨는데요. 윤동주 시인에게 멘토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독자 질문 보고 왔는데 오늘도 질문이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네.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 할 때 일컬어지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시인, 네. 뭐 오늘 말했던 기독교 시인도 있고요. 네. 뭐 저항 시인, 그렇죠? 네. 그리고 서정 시인. 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책을 통해 알게 된 면모지만 동시 시인도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많이 일컬어지는 말들 중에서 네. 특별히, 물론 다 윤동주 시인이죠. 네. 근데 특별히 좀 애착이 가는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세요? 전 큰 고요 곁으로 이렇게 사인을 많이 해줘요. 사인할 때 이름 써드리고 큰 네. 고요 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동주는 그 정말 그 자기의 고독을 그 자기 성찰,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나르시시즘에 빠르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고 거기서 큰 고요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곁으로 갔던 시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큰 고요 심표 찍고 곁으로 이렇게 제가 사인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런 시인, 무슨 네네. 시인, 무슨 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나름의 네. 예, 정말 바람 같고 별 같고 어디다 규범화될 수 없는 네. 큰 고요 곁으로 가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적합한 표현을 맞아요. 찾아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번째 독자분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네. 예. 그 일본에서도 윤동주 연구가 활발하고 네. 또 이 실제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일본에 그 뭐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후쿠오카 형무소 구치소 뒤에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모여서 기일이 되면 거기서 제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시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첫째 좋은 것은 일본인들만 그 짜인치 제일교포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일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후쿠오카 현에서 그 도시에서 그 관청에서 허락을 안 하는 단계더라고요. 근데 그 내부에도 좀 약간 그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서로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가까운, 구치소에서 가까운 그 어떤 학교 안에다 세우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좀 추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지 않더라도 윤동주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도시아대학교 안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하숙집 앞에도 있고 리쿄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독자 질문 또 드려볼게요. 윤동주 시인과 네. 정지용 시인은 어떤 관계인지 하셨는데 그게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영화에서 누가 나오시더라? 문익환 목사님 문성근. 네. 문성근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명대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자네가 시를 잘 쓰는구만 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지. 이렇게 문성근 씨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무, 그 두 사람이 스토리예요. 스승과 제자의 스토리. 그러니까, 윤동주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스크랩이 있어요, 일단. 신문을 갖다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게 있고, 35년 3월 달에 정중 시집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그러니까 2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시집을 그런 시집을 사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벌써 보는 수준이 우리는 어릴 때 막 게임하고 이럴 때 이 사람들 맹자였고 이러니까 그 정종 시집을 사거든요. 스크랩했다가 샀다가 연희전문 들어가니까 옆에 이화여전에 교수로 계신 거. 네. 그래서 이제 아현동 집을 몇 번 찾아가죠. 강초중하고 찾아가요. 영화 달리 강초중이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이 끊어졌는데,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경향신문 주필로, 그러니까 최고 이제 주필로 정지용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강초중이 기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5년에. 근데 강초중이 그 윤동주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다섯 장이에요. 그 뒤에 정치적인 얘기가 있었던지 찢어버렸어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쉽게 쓰여진 시, 흰 그림자,
사랑스러운 추억, 봄 이렇게 다섯 편이 실려 있어요. 쉽게 쓰여진 시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건 유작이니까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안 들어가 있죠. 그거 이제 뭐 편지에다 이렇게 립교대학교 편지에다 썼어요. 그걸 이제 강초중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정지용 선생님이 강초중이 선생님 우리 대학교 시절에 선생님 집에 여러 번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지용이 기억을 못했대요. 그 증언은 누구한테 나오면 정지용 아드님이 쓰신 산문이 있어요. 윤동주가 여러 번 온 걸 기억을 못했는데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정종이 이제 48년에 나온 서문에 보면 그게 막 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내가 이런 예를 갖다가 못 알아보고 네. 그 당시에. 근데 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경향신문에 쉽게 쓰여진 시를 처음으로 발표를 네, 하게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시집을 만들어주죠. 정종이.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진지하게 대화해보지 못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다 더 나가서. 네. 어떻게 도지사대학교에 시비가 어떻게 옆에 딱 세워지냔 말이죠. 윤동주 시비가 있고 정종 시비가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제가 이제 2015년 2014년 12월 3일날 도지사대학교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발표하러 갔어요. 그 채플 강당에. 근데 그 앞에 없던 있게 연못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잔디밭을 키워서 이제 공원을 만드니까 빈터가 있어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 잉어를 넣었대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칼라가 아니라서 제가 칼라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정종이 뭐라고 썼냐면 윤동주는 얼어있는 연못의 한 마리 잉어였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연못에 잉어가 있는 거예요. 얼음 밑에. 그래서 제가 그 안내문을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네. 죽어서까지 두 사람들이 같이 있고 또 정지영이 얘기했던 한 마리 잉어였다 그것이 도시아대학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교수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 마치 잉어가 윤동주 같더라고요. 놀라셨겠다.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책에다도 그렇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잉어 같은 존재들이 돼야 되겠다. 네. 어떤 어려운 시기가 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래서 윤동주처럼 정말 곁으로 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 작은 공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죽어서까지 연이 이어지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런 걸 보았습니다. 네. 참 멋지고 아름답고 예, 가슴 찡한 이야기인데 네.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네. 자, TV책방 북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요. 네. 교수님께 공식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은규 교수님께 책이란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 책은 저는 살아있는 정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친구는 거실로 찾아오시는 살아있는 손님이라면 책은 서재로 찾아오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책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책하고는 친구랑 대화하듯이 책하고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 목마르시죠? 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아, 선생님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전화번호도 따듯이 여기다 열심히 메모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살아있는 손님처럼 살아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TV책방 북소리 지금 100회가 넘었잖아요. 네. 그 몇 번이 넘는 질문, 똑같은 질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책 앞으로도 많이 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명한 몇 편의 시로만 알고 있던 윤동주 시인이 오늘은 부쩍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의 시를 읽으면 그 시절 아파하면서 고뇌했던 한 순수한 청년이 오버랩되면서 생각날 것 같고요. 네. 시어 하나하나도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지는 시. 예, 그 한 구절인데요. 네. 어쩌면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처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예, 그런 그 낮은 자세가 필요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